배추를 꼼꼼하게 다듬어 줍니다. 배추를 씻어줍니다. 절인 후에 다시 씻어줄 거니까 적당히 씻어줍니다. 배추를 절여줍니다. 배추 위에 굵은 천일염 소금을 뿌려줍니다. 물도 적당히 뿌려줍니다. 이렇게 약 1시간 정도 절여줍니다. 배추가 절여졌으면 다시 깨끗이 씻어줍니다. 양념을 준비합니다. 고춧가루, 파, 마늘, 멸치, 액젓, 양파, 참깨를 준비합니다. 멸치 액젓 5스푼, 고춧가루 5스푼, 마늘 3스푼, 그리고 파도 적당히 넣어줍니다. 양파와 참깨도 적당히 넣어줍니다. 양념이 섞이도록 잘 주물러 줍니다. 준비된 양념에 배추를 넣고 버무려 줍니다. 너무 세게 버무리면 풋내가 날 수 있으니까 살살 버무려 줍니다. 얼갈이 배추김치가 완성되었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